신규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TF의 부단장이시고 송파울 위원장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강원들이 지켜본 이 중대한 자리에 맞습니다. 지금 이 130페이지 지나지 않은 국정원자리 강의 종합보고서가 온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의 내용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회냐 야당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이 보고서를 믿자고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쿠시마로 방출되는, 후쿠시마 바다에 방출되는 그 오염수, 그 오염수가 나가는 그 후쿠시마 바다에서 자라는 그 어류를 하루에 어류는 190g, 어린이는 97g을 매일 먹어도 방사능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가 잘 됐다. 국제 기준에 맞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고서는 지금 후쿠시마 바다에 오염수가 방출되어도 거기서 자란 어류를 사람이 먹어도 방사능 위험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유엔 산하위 유일한 원자력에 권위 있는 이 내용을 믿자고 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믿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드린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이 보고서 7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보고서를 믿자고 하는 그분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수입 금지 해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일본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수산물 먹어도 안전하다, 도쿄 전력의 안전성 평가가 맞다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믿자고 하면서 일본 수산물 맞겠다고 하는 거, 그거 모순 아닙니까? 자, 지금 저는 단순히 모순만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학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가 검토 대상으로 삼은 이 일본의 최종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불확실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확실성이 뭐라고 기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쿄전력은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어떤 핵종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 1차 처리한 그 처리 도상수에조차도 어떤 핵종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이게 국제원자력기구가 검토 대상으로 삼은 일본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 120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염수로, 자, 일본의 용어로 처리수라고 하죠. 처리수로 나가는 138만 톤 모두 다 일일이 바다에 내보내기 전에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샘플링을 한다. 인디펜던스 샘플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 국제원자력기구의 말 자체가 소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가는 138명 전부 다 최종적으로 나갈 때 핵종 검사한 게 아니라 이 절차가 어떤 문제가 없는지 샘플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도 물건을 만들 때, 샘플을 만들 때, 샘플을 가지고 안전성을 담보할 때 그 전제는 뭡니까? 애초에 원천, 애초에 출발, 그 자체는 균이라고 그것이 어떤 공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성분이 무언가를 다 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뽑아보고 샘플이 이상하게 없으면 원래 동일한 성분의 원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염수는 어떻습니까? 오염수 자체에 어떤 핵종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내보내는 냉각수와 달리 원전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 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핵연료봉이 녹아내리고 있고 아직도 통제가 안 되고 있고 그것이 경남포에 철근과 콘크리트하고 엮여서 뒤죽박죽이 돼서 데브리스라고 하는 도저히 통상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의 오염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오염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학이 아니죠. 적어도 도쿄전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어떤 핵종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 불확실성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샘플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원천 그 오염수 자체가 균질하고 이 안이 통일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다는 게 전제되어야 실제로 몇 개만 샘플을 해서 그 샘플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염수 자체의 핵종 조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즉 그때그때 발생하는 오염수 안에 어떠한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독자적으로 샘플링을 한들 그래서 그 샘플 조사 결과 일본이 정한 기본 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고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임의로 선정한 방사능 물질도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138만 톤의 전체 그들의 말로 알프스 처리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내일 우리 정부가 독자 검토 보고서를 내겠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일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의견에 동의한다, 존중한다 그런 내용의 공식 보고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발표할 정부의 보고서는 단순히 이 오염수 방출 안전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WTO 위생검역협정상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분석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국제법적 의무와 직결되어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일 검토 보고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수산물을 안전하다라는 이 보고서를 우리가 동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검토 보고서가 내일 나가면 우리가 수입금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할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법적 토대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내일 검토 보고서 내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일 검토 보고서에 행여나 일본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종합보고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 투쟁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